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고차 수출 박준규입니다. 이 차량은 2003년 산타페 오토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폐차 이술로 사라질 차량이고요. 지금 기사분이 오셔가지고 다급하게 빨리 촬영을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 구형 산타페는 제 채널에서 약 3대 정도가 있습니다. 모두 다 썩은 차량들 뿐이에요.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지금 군데군데 썩어 있고, 이 차량은 결정적으로 하부의 부식 때문에 수출이 나갈 수가 없었어요. 자, 보시게 되면 군데군데, 여기가 아니라 뒤 하부 쪽 보도록 할게요. 저런데 지금 보이시죠? 지금 썩음썩음한 거 보이시죠? 이런데 보이시죠? 육안으로도 부식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을 만큼 군데군데 다 보이시죠? 저 안에도 다 썩어가지고 군데군데 이런데도 샤시가 다 터져 있고 다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컨디션이기 때문에 요 차량은 할 수 없이 수출이 나가지 않고요, 폐차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수히 많은 연락이 와요. 산타페, 01년 산타페 되나요? 02년 산타페 되나요? 03년 산타페 되나요? 04년 산타페 되나요? 등등등 산타페가 무수히 많이 연락이 오지만 단 한 번도 저는 매집을 합니다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해요. 왜냐면 대부분의 구형 산타페들이 하부 차량 상태가 다 대부분 저렇습니다. 저거에 거의 진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수출을 보내기 위해서 차량을 매집하더라도 형님, 예, 들어가십시오. 예, 네. 화장실이요? 대변. 아, 대변. 이쪽 중간에 있어요, 사님. 예, 형님 들어가세요. 이쪽으로 한 100m 가시면 우측에 화장실이 있어요. 아, 잠시만요. 여보세요. 네, 사장님. 네네. 포토탑. 네네. 예, 말씀하시오. 예. 네. 네네. 그러세요? 네네네. 네네. 네네. 주의할 점은 특별히 없고요. 그냥 사진을 여러 장 찍으셨으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 차량 요르단이라는 나라도 나가고요. 사고가 있으면 수출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사고가 가장 중요해요. 일단 그 여러 군데 찍으셨으면 제가 그 사진을 토대로 해가지고요, 사고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있는지 없는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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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그런 거 괜찮아요. 라이트 쪽에 데미지는, 화물차는 데미지가 아니니까요. 라이트 단순 파손이 거의 뭐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찍어 놓으신 사진들 대부분 저한테 다 전송해 주세요. 네. 네. 그러십시오. 그러십시오. 사진 보내주시고 제가 연락 드릴게요. 사진 보고요. 예, 알겠습니다, 사장님. 네. 죄송합니다. 지금 이 탁송부께서 이 차량을 가져가려고 바로 오셨는데, 다행히 역시 운이 좋아. 이런 운이 있을 수 있나. 원래 이 시간대는 지금 퇴근 시간이라서 기사분께서 다급하게 가셔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다행히도 급하게 급덩이 마려우시다고 지금 화장실을 가셨어요. 저쪽에 있는 화장실로. 그래가지고 저에게는 약 대략 한 9분에서 10분의 시간을 더 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운이 좋아요. 제가, 여러분들 저 운 되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이상으로 저 운이 좋습니다. 제 사무실, 제가 예전에 바이어들이 저를 뭘로 불렀냐면 저 럭키가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대부분 한국 사람이 필명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럭키가이는 아니에요. 저는 이제 제 이름 무스타파예요. 지금은 이제 필명이 무스타파인데, 바이어들은 저를 이제 무스타파라고 불러요. 친한 친구들은. 왜 무스타파라고 부르냐면, 미스터 박에서 이제 미스터 박 하다 보니까는 그게 이제 무스타파로 저리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콜미 무스타파 이런 식으로 하고, 내 이름 무스타파야 라고. 이분 그거잖아요. 요 노래 이상 이제 더 이상 이제 뜨질 못하죠, 이분이요. 백세 인생 하시다가 이제 이걸로 이제 마무리 지신 것 같아요. 시작이나 끝으로. 더 이상 이제 저분은 잠깐만요. 노래가 발전, 그러니까 노래가 더 이상 히트가 안 되더라고요. 아쉽지만. 자, 다시 보면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군데군데. 아까 전에 그래요. 어디까지 했죠? 여기가 어디까지 했지? 아, 맞습니다.
자, 대부분 많은 분들이 산타페 매입합니까? 2001년, 2002년, 2003년 산타페 나가네요 등등등 무수히 많은 문자와 연락을 주시는데 전 다놓고 안 나가요. 죄송합니다. 그 차량은 봐도 살 확률이 10분의 1도 안 돼요 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이유들이 바로 이런 증거들이에요. 아까 전에 보셨죠? 대부분의 산타페 구형 차량들은 저런 식으로 하부가 군데군데 많이 상계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요런 데는 깨끗해요. 그쵸? 우리가 기존에 봤던 부식에서 자유로운 형태긴 하지만 지금 요런 데, 지금 보이시죠? 요런 데 다 터져가지고 너덜거리는 거, 요런 형상들이 사실 수출 기준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리 하다 보니까, 아무리 산타페를 많이 사고 많이 봐도 결국에 매집하는 데는 거의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열대 보면은 한 대 살 확률이 안 나와요, 잘. 그렇다 보니까 저는 무조건 안 사요. 몰라요. 안 나갑니다라고 초지일관 한답니다. 자,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이 요청을 해주셨어요. 산타페 저 수출이 안 나가나요? 산타페 차량 없나요? 해가지고 제가 요 친구 지금 촬영을 진행하고 있고요. 요 친구는 잠시 후에 폐차장에 있을로 한없이 안타깝지만 사라질 거랍니다. 보네트를 열어서 엔진룸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잠깐만요. 보네트가 안 열려요, 지금. 보네트가 허당이야. 잠깐만요. 와이어가 있으면 또 땡기면 되니까. 와이어가 있는데, 아우, 패스. 어우, 서랍. 자, 트렁크라도 대신 열어보자고요. 자, 산타페 일단 탑승 한번 해볼까요? 자, 탑승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키,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키, 뭐 별거 없습니다. 키박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시동 걸면. 야, 뭐냐, 이거 시동이 안 걸리지? 야, 너 시동 안 걸리면 안 돼! 깜짝 놀라! 왜냐면 시동 안 걸리면 이거 또 점프해드려야 되니까요. 끌려버리다. 하나님, 이렇게 운이 좋아. 역시 난 럭키가이야. 왜냐면 이게 시동이 안 걸리면은 지금 이 본네트가 안 열리기 때문에 시동 걸기가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배터리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시동이 걸렸습니다. 저는 럭키가이에요, 여러분. 저 운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좋아요. 자, 주행거리 251,957km. 핸들 리모컨 왼쪽, 오른쪽 핸들 리모컨 있고요. 지금은 이 시트 자체가 굉장히 경망스럽고 굉장히 괘씸한 상태의 시트입니다. 저 이 시트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 이 앉은 것 자체도 살짝 그 등줄기에서 뭐라 그래, 소름 같은 게 바짝바짝 돋아요. 이게 왜 이러지? 이는 어디 돌아갔지? 왜냐면 요런 직물 시트들 제가 지금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금 착용하긴 했지만 먼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요런 거 지금 먼지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요 시트 좋지가 않아요. 자, 일단 내릴게요. 자, 실내 20루멜로 있고요. 용돌이 뿅! 비상금이 뿅! 시까지 1500원짜리 선글라스가 있을 리가 없지. 없죠. 썬루프 선정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일단 내릴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직물 시트 굉장히 싫어해요. 일단 앉았으니까 엉덩이를 좀 털도록 할게요. 엉덩이를 좀 털도록 할게요. 왜냐면 이 직물 시트는 아주 많은 다양한 먼지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저의 호흡기를 마구마구 괴롭힌답니다. 그래서 이런 시트, 직물 시트 저 정말 싫어해요. 뭐지 이거? 왜 이렇게 있지? 뭐지? 호두? 호두인가? 뭐지? 잠시 주차 중이고요. 뭐죠 얘? 뭐 이렇게 호두인가 보다. 호두 아닌데 뭐지 이게? 귤인가? 설마 귤이 쪼그라들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이거 되게 딱딱한데? 잠깐만. 이 뭐지, 이거? 신기한데? 제가 봤을 땐 귤이에요, 귤. 귤이 오래돼가지고. 아닌가? 모르겠다. 이거 내일 여기다 놓고 사무실 형들한테 물어봐야겠다. 여기다 숨겨놓을게요. 요 차량, 여기다 숨겨놓을게요. 요 차량 요 벤츠 판매가 되면 차량 진행하도록 할게요. 아직 판매가 안 됐답니다. 요 친구는 저 신기하게 여기 보고 같은 게 달려 있어요. 딱 보면 보고 같아요. 보고 맨날 지나가면서 보지만 보고처럼 생겼어. 보고가 아니고 그게 뭐죠? 이렇게 해가지고 물고기 그 충격만 줘도 금방 죽는 물고기 있잖아요. 개복신가? 개복신 좀 닮았어요. 얘도 약간 개복신 닮았어요. 룸밀러가 그래가지고 지나갈 때마다 그 개복신 생각이 난답니다. 자, 잡설각설하고요. 다시 산타페로 왔는데요. 산타페 차량 옛날에는 수출 정말 많이 나갔어요. 지금 여기 또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가지고 살짝 범퍼도 파손되고 핸더도 파손된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예전에는 수출 이라크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중동의 각 지역, 그리고 뭐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파키스탄, 그 다음에 중남미 쪽으로도 수출이 다양하게 나갔던 차량인데요. 지금은 팔로가 없어요. 남미 쪽이랑 리비아 약간인데 대체적으로 아까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샤시에
썩는 노후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 아까 반대쪽도 보여드렸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부풀어서 샤시가 터진다고요. 해외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인원수가 이게 5인승이나 7인승이 전부인데 더 많이 타요. 더 많은 중량을 싣고 그러다 보니까 하부에 부하가 많이 걸리는데 그런 부하들이 저런 샤시의 크랙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다 터져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좀 더 급격히 번지면서 그대로 주저앉고 다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저런 상태의 차량들은 매집을 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산타페가 10대 보면은 대부분 10대가 다 저렇습니다. 자, 어땠나요? 이 여러분들의 소원 성취 하셨습니까? 산타페 맨날 노래를 부르시던 분들 드디어 이 영상을 통해 가지고 구형 산타페의 모습을 샅샅이 볼 수 있었나요? 얘는 제가 예전에 진짜 많이 했어요. 왜냐면 쇠골 부러졌을 때 왼쪽 팔에다가 맨날 끼고 다녔어요. 아, 저는 뼈가 좀 잘 부러져요. 기사분 오셨네. 얘는 뭐지? 신비의 꽃. 신비의 꽃. 사장님 이제 가시면 됩니다. 이제 예, 전 다 했어요. 이제 저 사장님께서 이제 안전한 곳으로 이 차량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 안전한 곳이라는 곳은 폐차장이죠. 아쉽지만 폐차장이 있으므로 사라질 산타페요. 그러게 왜 왔어? 그냥 저기 폐차장으로 갔어야지. 여기는 키티 그림자망이 있네요. 그림자망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구석구석 요소요소 알아봤는데요. 요 차량은 요 뒤에 시트가 하나 숨어 있죠. 그 시트 한번 볼게요. 폴딩하게 되면은 요 시트가 하나, 잠깐만요, 요 시트가 하나 있나. 시트가 이렇게 하나 있죠. 요 시트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차량은 7인승 산타페임을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안타까워요. 산타페 구형 차량 괜찮은 차량인데 보시다시피 군데군데 아부의 부식으로 인해서 더 이상 활용 가치가 없어진 차량임을 우리는 중고차 수출 박준규를 통해서 그 앱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이, 안 좋다 이거 뭔지. 자, 잘 가라 친구야. 다음 세상에는 산타페 구형 말고 뭐 좋은 차로 태어나려. 네, 키는 안에 꼽혀 있고요. 네, 그냥 그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폐차의 이슬로 사라지는 너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이긴 한다. 하지만 너는 열심히 일했어. 2003년서부터 대략 2018년이니까 대략 15년 동안 우리의 발이 되어주고 우리의 노동거리를 네가 대신 해준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함을 표한다. 역광이네. 다시 이쪽으로 가야겠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 산타페 차량 기사분이 가는 마지막 뒷모습을 끝으로 이제 촬영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수건해지네요. 가끔씩 이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걸 느낍니다. 이 차량이 마치 사람 같은 친구 같은 그런 느낌을, 그러니까 이인화되는 거죠.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차량도 좀 그렇습니다. 마음이 좀 짠해요. 지금 내심 속이 좀 짠하고요. 또 폐차장 가면 뭐 여기저기 다 띄고서 이제 그대로 고철로 눌러버리는데 그 아픔이 얼마나 강력하고 차디찰지 저는 느낌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불쌍하네요. 해외로 더 나가가지고 약간의 수리를 거치면 향후 10년, 15년은 더 운행이 되어질 차량인데 아쉽게도 폐차 예술로 사라지네요. 안타깝습니다. 이분이 시동을 안 거시죠? 시동을 빨리 거시고. 지금 내비게이션을 찍네요. 여러분, 저 이쯤에서 물러갈게요. 지금 저기서 내비게이션 찍고 하다 보면 제가 또 했던 얘기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쯤에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저와 함께 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 굉장히 운이 좋아요. 그 운은 저희 활기차고 긍정적인 에너지에 항상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마찬가지로 저와 진비 없이 항상 활기차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똘똘 뭉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친구 중고차 수출 박준규입니다. 아, 저분이 저거 번호판 사진 찍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안녕. 저녁 식사 맛있게 하세요.